빠부장의 일상. 네, 오늘은 오랜만이죠. 저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. 오늘은 뭐 한 두 가지 일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뭐 GSX R125 사고 차량이 있는데 그거 수리한다고 프론트 쇼바하고 산발이 교정 작업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네, 전손 오토바이 하나 가지러 구미 내려갈 예정입니다. 프론트 쇼바 산발이 맡기고 등판은 애교로 봐주시면 됩니다. 유머입니다. 잠시 후 구미역에 도착하겠습니다. 인터넷으로 매물을 보고 찾아왔는데 생각보다 차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. 진짜 서류 차대? 네. 빼서 쓸 만한 유용할 부분은 1도 없는 그냥 서류 차대 수준인데. 하나까지. 아, 네. 죄송합니다. 뭐 아쉬운 대로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. 역시 고물리에답게 또 고물 하나 또 붓으로 온 빠부장. 이 녀석은 또 어디다 써먹을런지 궁금합니다. 차 상태가 매우 웃음이 나올 정도의 상태입니다. 발통도 안 굴러가는 거 억지로 질질 끌고 한번 포터에 실었습니다. 몇 번 한 대 또 그다웠습니다. 지금 이제 여기 구미인데 다시 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참새가 방앗간을 놓칠 수 없죠. 대구랑 구미랑 상당히 가깝습니다. 이 가까운 거리에 솔직히 휴게소 들어갈 일은 없는데 뭐 잠깐 쉬었다 가는 겸 네. 고속도로 얹었으니까 기왕 왔는 김에 휴게소 핫바하고 그 다음에 고두과자 한번 딱 넣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슴을 이거 먹어봐야지. 강아지를 가면 들킨도 나설 거야 되고 그래서 왔으면은 요즘 들어서 또 매너리즘과 여러가지 뭐 복합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좀 처져 있습니다. 근데 또 네, 여전히 저를 또 지지해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이렇게 봐주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죄송할 나름이고 죄송할 따름입니다.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른 영상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요즘에 좀 많이 뜸한 가운데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다른 영상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들 안녕히 빠바. 슬슬 출발해볼까요? 얼마나 바쁜다.